21대 총선을 위한 13일간의 공식 선거유세전이 시작됐습니다. 각 후보들은 백제 대로를 중심으로 주요 거점에서 선거운동원과 유세 차량을 동원해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민생당 정동영 후보는 재선을 통해 다음 민주정권 재창출과 지역발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20년 동안 전주시민이 키워주신 정동영을 한 번 더 부려먹으시는 것이 전주발전, 전북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리턴 매치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은 시민들의 코로나19 극복을 응원했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함께 자신들이 당선돼 정부 여당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힘을 모아주는 선거여야 됩니다. 또 낙후된 전북을 발전시키기 위해 선수를 교체하고 새로운 인물로 바꾸는 선거여야 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 극복의 의지를 다지고 또 전주의 희망을 얘기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정의당의 염경석 후보, 오형수 후보 역시 코로나 사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정의로운 정치를 약속했습니다. 민주당 역팀의 판을 걸고 정의당을 바꾸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우리 전주 시민이 반드시 심판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평화동 사거리에서 출정식을 연 무소속 김광수 후보는 앞서 군경묘지를 참배하고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13일간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시민들과 함께 조용한 선거운동을 치를 예정입니다. 그러나 정말 많은 주민들을 만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선거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총선에 나선 후보들은 코로나19 여파에 가능한 조용한 선거운동을 표방했습니다. 각 후보들은 15일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13일 동안 밤낮 없이 표밭 따지게 나설 것입니다. TV로드 뉴스 박원기입니다.